안녕하세요. 만들륜의 작업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솔방울 무늬가 살아있는 이런 나무를 만들어 봤어요. 준비물 좀 알아볼게요. 실부터 볼게요. 이 실은 밀크얀이라는 아크릴 사고요. 제가 초록색 계열을 여러 개 사봤는데요. 이 실이 실제로 봤을 때 색감이 제일 예뻤어요. 실도 부드러워서 뜨기도 쉽고요. 떴을 때 형태감도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6호 코반을 3.5mm로 뜰게요. 그리고 마무리 지을 때 쓸 돗바늘, 가위, 단수 표시링이 필요하고요. 장식에 쓸 소나무 받침대와 미니 와이어 전구가 필요합니다. 사이즈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래 지름은 9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16cm 정도 되네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실은 여기 안에서 뽑아서 쓰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시작할게요. 꼬리실은 15cm 정도 남기시고요. 원형 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매직링을 좀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고리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우리가 긴 뜨기를 뜰 거예요. 그래서 기둥을 사슬 두 개를 올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가 빼뜨기 하시고요. 첫 단은 8코를 할 거예요. 지금 뜬 게 긴뜨기 하나랑 똑같으니까 긴뜨기를 7개를 더 할게요. 이게 긴뜨기예요. 긴뜨기는 한번 감아서 이렇게 넣어서 3개가 걸리면 얘를 한 번에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감아서 실을 끌고 와서 3코를 한 번에 이렇게 총 8코를 만들게요. 8코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조금 당겨서 조여주세요. 여기 링 걸려 있는 곳에 이제 빼뜨기를 해줄 건데요. 제가 빼고 보여드릴게요. 얘를 한 가닥만 이렇게 걸어서 빼뜨기 하지 마시고요. 여기 V자 이렇게 걸어서 두 가닥이 걸리게끔 이렇게 빼뜨기를 하세요. 이제 두 번째 단 뜰 건데요. 이번 단도 계속 긴뜨기를 할 건데요. 제가 이번에 뜨면서 이거 기둥코랑 빼뜨기 표시 안 나게 뜨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사슬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짧은뜨기를 할 건데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마지막 코예요. 지금 이 코가 걸려 있는 여기 마지막 코에다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넣는데 코를 조금만 길게 뽑아 주시고요. 여기를 살짝만 잡아 주세요. 그런 다음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이렇게 하면 앞뒤 코가 이렇게 살짝 꼬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 상태로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 긴뜨기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가 빼뜨기를 하시면 돼요. 빼뜨기 하는 거는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단은 매 코마다 코눌림을 할 거기 때문에 한 칸에 두 코씩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다음 여기 중간에 여기는 없는 코다 생각하시고 다음 코로 넘어가세요. 한번 감아서 바로 다음 칸으로 여기다가 긴뜨기 두 개 그리고 다음 칸에 긴뜨기 두 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한 바퀴 삥 돌아올게요. 그러면 16코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뜰게요. 16개까지 떴고요. 링 걸려 있던 곳에 빼뜨기를 할게요. 이렇게 두 코를 같이 넣어주세요. 빼뜨기 하고요. 긴뜨기 사슬코 말고 올리는 거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사슬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 넣을 거예요. 이 코가 걸려 있는 여기다가 넣으시는데 얘를 요거보다 조금만 더 길게 빼시고요. 여기를 조금 잡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게 코가 조금 꼬일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 꼬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떠주세요.
좀 이렇게 꼬여가지고 긴뜨기 모양이 됐어요. 나중에 여기다가 빼뜨기 할 거고요. 이번 단은 한 칸 건너 한 코씩 코 늘림을 할 거거든요. 지금 하나 했으니까 다음 코 여기다 뜨는데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여기 사이에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 공간 여기는 안 넣는 거예요. 없다 생각하시고 여기로 들어갈게요. 여기다가 두 코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코는 하나,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코늘림. 다음 코에는 한 코, 다음에는 두 코. 한 칸 건너 하나씩 코늘림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세요. 그러면 24코가 될 거예요. 계속 뜰게요. 여기까지 떴고요. 링을 빼고 다시 빼뜨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초코 찾기 힘드신 분들은 계속 링 걸어가면서 하세요. 이번 단은 세 코마다 코늘림을 할 거예요. 여기 한 코 떴고요. 여기는 뜨지 말고 넘어가세요. 두 번째 코, 그 다음 세 번째 코, 여기에 세 번째 코 뜨고 그 자리에 코늘림. 다시 하나, 둘, 세 번째 그 자리에 코늘림. 이렇게 세 번째 코마다 코늘림을 하게 되면 32코가 되거든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뜰게요. 32코가 됐어요. 링 걸려 있던 곳에 빼뜨기 해줄게요. 이번 단은 네 번째 코마다 코늘림을 해줄 거예요. 자, 첫 코 이렇게 해서 떠주시고요. 초코 찾기 힘드신 분들은 여기다가 링 걸어 놓으세요. 여기다가 두 번째, 셋, 네 번째에 코늘림. 다시 네 번째에 코늘림. 이렇게 네 번째마다 코늘림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여기까지 돌아올게요. 그러면 이번 단은 40코가 될 거예요. 끝까지 왔고요. 여기도 링 걸려 있던 곳에 빼뜨기 할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바닥면은 다 떴어요. 우리 보통 기둥코 세워서 빼뜨기를 하면 이렇게 라인이 생기는데 라인 없이 바닥이 완성됐거든요. 이제부터는 위에 나무 부분을 할 거예요. 이제 이번 단부터는 한길 긴뜨기를 할 건데요. 한길 긴뜨기는 나무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굳이 표시 안 나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기존에 하는 방법대로 사슬 3개로 첫 코를 세울게요. 사슬 3개, 이게 한길 긴뜨기 한 개하고 똑같고요. 얘가 첫 번째 코예요. 두 번째 코는 여기예요. 여기다가 한길 긴뜨기를 4개를 해주세요. 얘를 이렇게 좀 빼놓으세요.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만들었던 한길 긴뜨기 위에 바늘 이렇게 넣으시고요.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이 잡히거든요. 얘가 팝콘 뜨기예요. 이런 무늬를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사슬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다음 칸에다 한길 긴뜨기 하나, 그 다음 칸에다 다시 팝콘 뜨기 할게요. 팝콘 뜨기는 한길 긴뜨기 4개로 뜨는 거예요.
조금 길게 빼놓으시고요. 첫 번째 만들었던 한길긴뜨기 여기다가 바늘 넣어서 이렇게 빼오세요. 사슬 하나. 자,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삥 돌아가면 이 무늬가 20개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뜰게요. 여기 마지막 여기까지 무늬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무늬까지 만들고요. 사슬 하나 해주시고 아까 만든 사슬 세 번째에다가 빼뜨기 할게요. 이번 단에는 짧은 뜨기를 하면서 내 코를 줄여줄 거거든요.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빼뜨기 했던 자리에 짧은 뜨기 하나 할게요. 짧은 뜨기를 8개를 뜨고 9번째, 10번째 코를 한꺼번에 떠서 한 코를 줄여줄 거거든요. 짧은 뜨기 하나 했고요. 다음은 여기로 가세요. 둘, 그 다음 옆에 여기 셋, 그 다음 여기는 가지 마시고 여기로 가세요. 넷, 다섯, 여기 코는 계속 건너뛰세요.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떴으면 9번째, 10번째를 하나로 떠줄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코바늘에 코가 2개 걸리면 다시 여기다가 짧은 뜨기 3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코주림 하는 거예요. 코주림 한 자리에 제가 링을 좀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또 8개를 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 8개 뜨고 9번째 하고 10번째에서 코주림. 자, 여기도 링을 채워 놓고요. 이런 식으로 두 코를 더 줄이면서 여기까지 돌아오세요. 그러면 36코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한 바퀴 돌아서 뜰게요. 마지막 네 번째까지 줄였고요. 첫 번째 짧은 뜨기에다 빼뜨기 할게요. 이번 단은 아랫단처럼 이런 무늬를 넣을 거예요. 사슬 3개 이걸로 첫 코 올려주시고요. 혹시나 헷갈리시면 링 걸어 놓으시고 여기다가 빼뜨기 하세요. 다음 칸에 여기가 첫 번째 코고요. 두 번째 칸 여기다가 무늬뜨기 할게요. 한길긴뜨기 4개 해서 첫 번째 한길긴뜨기에다 이렇게 넣으시고 사슬 하나, 그리고 다음 칸에 다시 한길긴뜨기. 자, 이렇게 이번 단은 이 무늬가 18개가 나올 거예요. 코주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 한 코는 팝콘뜨기, 한 코는 한길긴뜨기 이렇게 삥 돌아서 여기까지 뜰게요. 여기 끝에까지 왔고요. 마지막 우리 아까 아랫단에서 코조림 했던 바로 위에까지 무늬뜨기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 18개가 되고요. 무늬뜨기 한 다음 사슬 하나 만들어서 링 걸려 있던 곳에 빼뜨기 할게요. 이번 단은 짧은 뜨기 뜨면서 또다시 코조림을 할 거예요. 이번 단에도 네 코를 줄일 거니까 짧은 뜨기를 7코를 뜨시고 8번째, 9번째 두 코를 한 번에 뜨면서 코주림을 할게요.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빼뜨기 했던 자리에 첫 번째 코 뜨시고 나중에 여기다가 빼뜨기 할게요. 지금 하나 했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뜨고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여기서 이렇게 코조림을 할게요. 그러면 아까 우리 두 번째 단에서 코조림 했던 거랑 비스듬하게 올라갈 거예요. 또 링을 좀 걸어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일곱 개 뜨시고 여덟 번째, 아홉 번째에 코조림 하시고요.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가면 32 코가 되거든요.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뜰게요. 여기도 여덟, 아홉 번째에서 코조림을 했고요. 다음 링 걸려 있던 곳에 여기다가 빼뜨기 할게요. 이번 단도 아랫단처럼 무늬는 계속 똑같이 만들어 줄 건데요. 한 단씩 올라갈 때마다 아랫단보다는 무늬가 두 개씩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은 무늬가 16개가 나올 거거든요. 사슬 3개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링 걸어 놓고 나중에 빼뜨기 하세요. 여기가 첫 번째 코였고요. 두 번째 코. 여기다가 무늬뜨기 할게요. 이렇게 16무늬 여기까지 빙 돌아서 여기까지 뜰게요. 끝까지 돌아왔고요. 여기도 마지막 아까 여기 링 걸려있던 곳에까지 무늬뜨기 하셔야 돼요.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링 걸려있던 곳에 여기다가 빼뜨기 할게요. 이번 단도 짧은뜨기 하면서 4코를 줄일 거예요. 짧은뜨기를 6개를 뜨고요. 7번째, 8번째를 한꺼번에 뜨면서 한 코를 줄일 거거든요. 기둥코 하나 해서 첫 번째 코 해주시고요. 그 다음 짧은뜨기를 6개를 뜰게요. 지금 하나 했으니까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7번째, 8번째 여기서 코주림 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또 비스듬하게 올라가요. 여기다가 링 걸어 놓을게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또 여기까지 뜰게요. 그렇게 하면 이번 단은 28코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뜰게요. 여기 끝까지 와서 빼뜨기까지 했어요. 그럼 모양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계속 이런 패턴이에요. 이렇게 무늬뜨기는 올라갈 때마다 두 개씩 무늬가 줄어들고요. 짧은뜨기는 여기 아랫단에 있던 짧은뜨기보다 올라가면서 네 코가 줄어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무늬가 나와 있는 줄이 17줄로 되면 여기가 4개가 남거든요. 여기까지 똑같은 패턴이니까 계속 여기까지만 해서 뜰게요. 모양이 이렇게 될 거예요. 우선 여기 4개 남을 때까지 계속 뜰게요. 여기까지 뜨세요. 지금 이렇게 무늬뜨기 4개 남을 때까지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짧은뜨기는 한 단 하지 않고요. 바로 마무리를 할게요. 한길긴뜨기를 할 건데 사슬을 3개를 하지 마시고요. 2개를 해주세요. 한길긴뜨기 2코 모아 1코를 뜰 거거든요. 지금 여기가 한길긴뜨기 1개를 미완성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 칸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되면 한길긴뜨기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모아서 하나로 떠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도 모아서 하나로 뜰게요. 여기서 여기서 미완성으로 남겨 놓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음 칸으로 넘어갈게요. 세 코를 한 번에, 이번에도 두 코를 한 번에 뜰게요. 여기다가 여기까지만, 그리고 다음 코로 그리고 마지막에도 여기는 미완성으로 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지금 공간이
좁아서 손으로 잡을 공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마지막 했고요. 첫 번째가 사슬 두 개 해가지고 한 길 긴뜨기 모아뜨기 한 데가 여기거든요. 여기다 빼뜨기 할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완성이거든요. 이제 실은 마무리 지을 만큼만 남기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당겨주시고요. 콧바늘 끼워서 하셔도 되고 코바늘로 바로 정리하셔도 돼요. 옆으로 들어가서 실밥은 이렇게 안으로 좀 숨겨줄게요. 이렇게 완성했어요. 오늘은 미니 크리스마스 트리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